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베트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맥주를 마시러 가고 저녁에 술을 마시고 나서 또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베트남에는 음주 단속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술을 먹고 집을 그냥 오토바이로 타고 가는 것은 괜찮나? 그럼 차를 타고 가는 것은 안 되나?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실제로 베트남에도 음주 단속이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6개월 전인가요? 그때는 이제 음주 단속을 상당히 강력하게 하겠다고 정부 발표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3년 살면서 음주 단속하는 것을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음주 단속을 이 친구들이 하려고 한다면요, 하루에 뭐 1,000명 금가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예, 다낭에서요. 제가 사는 다낭에서 1,000명 금가는 거는 아마 식은 죽 먹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저녁에 맥주 마시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맥주 마시는 이 식당의 규모를 보게 되면 우리는 식당의 규모들이 보통 한 20석에서 50석 이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의 조금 큰 식당의 규모를 보게 되면 몇백석입니다. 몇백석. 몇십석이 아니라 몇백석을 또 가득 메우는 것을 다볼수 있어요. 그 가득 메우는 그 맥주 마시는 술집 앞에 또 뭐가 가득 있겠습니까? 네. 오토바이가 가득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술집 입구에서, 큰 술집 입구에서 딱 앞에서 기다려서 음주 단속만 해도 어떻겠습니까? 몇백 명을 잡습니다. 그죠? 그래서, 몇 군데 큰 술집 앞에만 몇 명만 있게 되면은, 네, 이 친구들 뭐 하루에 1,000명 그 단속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 이 친구들이 기준도 보게 되면은 저도 이제 한글로 된 버전의 그 벌금 체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걸리게 되면 몇 개월에서 몇 개월 동안에 뭐, 면허정지 뭐 이런 이 법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이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이 친구들은 정말 관대합니다. 엄청나게 관대합니다. 그리고 또 음주를 한 이후에 음주 사고에 대해서도 제가 직접 목격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좀 비슷하게 목격한 거는 뭐냐면 사고가 아니라 이 어린 친구들이 좀 많이 젊었어요. 갓 20대가 됐나 10대 후반인가 이런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의 그 고개 운전하듯이 그런 거잘못 보거든요, 여기서는. 근데 그렇게 밤에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쫓아가는 경찰들하고는 본 적이 한 두세 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3년 살면서요. 그 정도로 음주운전이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도 아, 저 음주운전이네 걱정될 정도로 하는 친구들은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호치민이나 하노이에는 그 음주운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낭에서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한국인들도 음주운전에 대해서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는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이제 차 당연히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요. 오토바이도 또 음주운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전거도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면 그게 있습니다. 이 벌금이 있습니다. 이 법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술을 거의 못하지만은 같이 어울려서 술 저는 뭐한 맥주 반캔 정도 마시면 얼굴이나 온몸이 빨개집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제가 차를 운전하기 전에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집에 돌아가는 게. 제가 술을 아무리 적게 마셨다고 하더라도 지금 얼굴 전체, 몸 전체가 빨개지게 되면 술을 마셨다는 표가 나니까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가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는 한국 분들 중에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 그 다음에 차를 타는 사람, 이술 마시러 간다고 해서 오늘 뭐차 놔두고 가야지, 오토바이 놔두고 가야지 생각하는 사람 잘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음주 습관이, 아, 내가 요즘 술을 마시면 너무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어서 어떻게 집에 들어온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 이제 차를 좀 놔두고 마셔야겠다, 오토바이를 놔두고 마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은 계셔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걸 걱정해서, 단속을 걱정해서 차를 안 가져오거나 오토바이를 안 가져오는 경우는 제가 주위에서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의 음주 단속이 거의
다낭에는 거의 없다시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걸린 사람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음주 단속이 아니라 경찰한테 잡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교통법규를 어겼든지 속도 제한이나 뭐 헬멧을 안 썼든지 잡히잖아요. 그러면 음주를 한 게 표시가 나면 음주 벌금까지도 같이 맞게 되는 겁니다. 잡혔는데 무면허면 무면허에, 음주에, 뭐 교통위반에 이것들을 다 같이 두드려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잡히게 되면은 다 적용이 되게 되지만은 음주 단속만을 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불어봐 라고 하는 장면들을 여기 다낭에서 못 봤습니다. 근데 호치민이나 하노이는 이렇게 그 사진들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음주 측정기를 경찰이 들고 이 측정하는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영상에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 베트남에서 이 음주 단속을 적극적으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적극적으로 하면은 요식업이, 저녁에 이 요식업 산업이 엄청나게 큰 산업이거든요, 베트남에서는. 그런데 이 요식업 산업이 무너질 것 같아요. 뭘 하면? 음주 단속을 과하게 하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낭만 하더라도 커다란 술집들이 정말 많습니다. 밤에 그 술집에 정말 많은 베트남 남자들이, 특히 남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 집에 돌아갈 때 만약에 오토바이를 못 타고, 음주하는 사람 오토바이 다 음주운전 안 되게 강력하게 그걸 하면요, 집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버스가 없는데. 야간에는 시내버스도 많지 않을 뿐더러 버스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다낭이 상당히 네 번째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밤에 시내버스 다니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밤에 돌아가는 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자, 그랩을 불러야 됩니다. 그랩 바이크나 아니면 그랩 자동차를 불러야 되는데요. 음주 운전자들이 만약에 오토바이를 다 놓고 오고, 그 다음에 그 차량을 다 놓고 온다고 하면은 이 그랩의 캐파가 이걸 소화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거의 큰 술집 몇 개만요, 그 온 사람들이 다 그랩을 부른다라고 하더라도, 그랩 기사들 아마 바빠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이제, 다른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음주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하면은 집에서 그냥 술을 마시거나 걸어가거나 이런데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의 술집들이 많이 없거든요. 얘들은 또 걷지도 않고요, 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마시러 가지 않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 정부는 엄청 강력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국민들의 이런 생각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면 하는데, 그래도 음주 단속을 강력하게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이 그 요식업, 저녁에 일어나는 그런 그 경제를 완전히 다 죽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의 한국에 계시다가 여기 오신 분들의 신기한 점, 또는 관광 오셔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신기하고 또 제가 가이드 할 때 물어본 점들이 그거입니다. 저 다 오토바이 대놓은 거, 저거 술 마시고 다 집에 오토바이 타고 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네, 100% 다 타고 갑니다. 그리고 술을 많이 마셨다고 와이프 보러 태우러 와라 이런 것들도 이 나라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죠? 차 안 가져가시고 술 좀 많이 드셨으면 와이프한테 좀 태우러 와줘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 나라에서 그런 게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다 그러면 100% 음주운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술을 거의 못 먹지만 술 먹으러 간다고 해서 내가 오토바이를 놔두고 가본 적은 없습니다. 저희 과음의 기준은 뭐냐면은 한 뭐 맥주든 소주든 한 세네 잔 마시면 엄청나게 저 같은 경우는 취하는 거게 되게 됩니다. 그러더라도 오토바이 타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내 주위에 있는 이렇게 차를 모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가끔 그럴 때 많습니다. 소주 2병, 3병, 심지어는 4병, 5병 마시고도 집에 운전을 해가지고 가는데요, 주차를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여기에서는 음주운전을 이렇게 그냥 일상생활처럼 하는 게 여기 베트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전체를 말하긴 좀 그렇겠네요. 다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호치민이나 하노이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요. 사고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비해서. 이게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평소 습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친구들은 평소에 오토바이를 운전을 할 때 그렇게
빨리 달리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낭이 교통 흐름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이런 도로 사정에 비해서 오토바이가 많지 않다 보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 사정이 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60km 넘게 달리는 시내에서 달리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여기가 시내의 이 법규가 40km입니다. 40km 이상 달리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40km 언저리를 지키고요. 시내에 가면 교통량이 많아서 더 낮은 속도로 달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탁 트여 있는 여기 판만동 거리에서도요. 60km 이상 달리는 친구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정도로 평소에 오토바이 운전을 그냥 이걸 내가 취미로 타는 게 아니라 이 교통의 수단으로 타기 때문에 천천히 운전해서 안전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런 몸에 배어있는 습관들이 그대로 무의식 중에 나오기 때문에 이 사고가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베트남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많고요. 그 많은 것에 비해서 음주사고는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제 호치민 하노이에 사시는 분들 음주 단속에 관한 것들, 음주 문화에 관한 것들 베트남에서 좀 아시는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